안녕하세요, 덤비스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건 레고 크리에이터 31034 비행 로봇입니다. 3인원 제품이어가지고요. 비행 로봇 미래형 제트기 스포츠카 등으로 다시 조립할 수 있는데요. 가격 저기 237피스고요. 가격은 정가가 34,200원인데 뭐 이마트나 그런 데 가시면 2만 원대 중반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개를 조립할 수 있는데 우선 처음으로 미래형 제트기를 조립해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더라고요. 모양이 꽤 괜찮죠?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스포츠카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메인 제품은 가장 맨 마지막에 만드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피스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모양도 메인 제품이 가장 멋지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제품으로 뭐 플라스틱 통에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블럭 분류해서 과감하게 부셔버립시다. 과감하게 부시고 블럭 분류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니, 기다릴 필요 없겠구나. 자, 간단하게 분류를 했는데요. 블록이 생각보다는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한 5분의 1 정도? 그래도 상당히 블록을 많이 사용해서 꽤 괜찮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기대를 멋지게 만족시켜주세요. 아까 그 보여드린 그 비행기 제품도 기대 이상으로 꽤 괜찮았습니다. 그게 비행기가 저 미래형 제트기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라고 할까, 조금 가장 작은 블록을 이 세 개 제품 중에서 가장 적게 블록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꽤 괜찮게 멋있었죠? 아까 간단하게 보셔도, 이 제품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뜻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만들어봐요. 자동차. 자동차 경품, 저기, 오늘, 지금, 오늘이 토요일 오후인데요. 이벤트 한번 해가지고, 자동차 저거 뒤에 있는 거 아까 보였던 거, 요거 한번 보내드리고 했는데, 당첨자가, 20분 만에 나왔네요. 반칙인데. 아, 또 방법을 바꿔야겠네. 이 동영상을 휘젓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냥 쭉 보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뒤부터 보나? 아, 뒤부터 보겠구나. 그럼 앞에다가 해야겠구나. 그럼 앞부터 볼 텐데. 아하, 자꾸 반칙을 쓰시면 저도 머리를 씁니다. 서로 이제 뭐 머리싸움 하는 거죠. 범죄와의 전쟁은 아니겠지만, 꼼수와의 전쟁. 그렇다고 뭐 20분 뭐 이후에 30분 이후에 뭐 하시는 분에게 드립니다 하게 되면 또 그때도 줄 서서 막 쓰실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방법이 뭐가 없을까. 아니면 이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했던 방법은 그 한번 기발한 방법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번 저 3만 명 이벤트인가 그때 한번 그렇게 했었죠. 3만 명 됐을 때 가장 먼저 축하의 글을 써주시는 분을 드린다고 미리 3만 명 되기 전에 동영상을 찍으면서 올려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텀블러 누구 하나 드렸는데 꽤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벤트를 했었죠. 미래지향형 이벤트.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막 댓글들을 또 너무 많이 막 무의미하게 달지 않을까 싶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좀 잘 안 하고 있는데, 또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자동차 크기는 스피드 챔피언보다 좀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스피드 챔피언보다 더 멋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스피드 챔피언은 망하는 거죠, 뭐. 스피드 챔피언은 저건 뭐 라이센스 계약돼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저거 만든 회사에다 돈을 좀 주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라이센스 계약 없고 직원들 월급만 주면 됐기 때문에, 막 간편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뭐야. 내가 뭐 잘못 봤나? 자, 여기다가 두 개 껴주시고. 뒤집은 상태에서 위쪽에다가 세 개를 껴주시고 그 밑에다가 요거 끼운 거를 이렇게 해서 좀 불안하지만 이런 식으로 간답니다. 요쪽도 마찬가지로 세 개 끼워주시고, 뭐 잘못 꼈나? 잘못 꼈네요. 자, 또 시작부터 잘하고 있다. 브릿분해기가 어디 갔냐? 브릿분해기 놔주세요. 그자, 이렇게 끼우셔야 됩니다. 또 실수를 시작부터. 이렇게 끼워주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두 개 끼워주시고요. 자, 이번엔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네 개 블록을 가져다가 하나, 둘 끼워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날개식으로 끼우시면서 안정적으로 끼워줍니다.
아이스바 스피드 챔피언 저게 하나에 거의 만원대였으니까 이거는 2만원대긴 하지만 3인원 제품이죠. 어떤 품질이 나올지 이거보다 멋지면 어떡하지. 멋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 이렇게 끼워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주황 블록을 이쁘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워주시고 주황색 하나 끼워주시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달려보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야? 자, 이쪽으로 가서 쭉쭉 이어서 나가네요. 릴레이 이러면서 뒤에 노란 게 있으니까 신경이 쓰인다. 저로 가라! 완전히 꺼져! 제가 이제 경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드리기로 했는데 분해를 안 하고 드리기로 해가지고 분해하기도 귀찮고요. 또 분해하다가 자꾸 블록 저번에 한번 이벤트 드렸더니 블록이 없다고 뭐라고 하신 분이 옛날에 한번 계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갖고 있는 게 없던데 아직까지 뭐 그분 한 분 외에는 뭐 물건을 못 받았다든지 뭐 그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멋진 자동차 빨리빨리 만들고 타고 놀러가자.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 놀러간 지가 오래됐는데 빨리 또 좀 여유를 찾고 놀러가야 되는데 요즘 좀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요. 요즘 그 로고에서 그 저 시작할 때 우리 연서 얼굴이 사라졌는데 예, 그게 저 구글에서 유튜브에서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동영상을 제가 직접 그 연서 영상을 삽입해서 넣어야 되는 좀 힘든 과정이 생겨서 큰 거 할 때는 뭐 원래 상관이 없는데 작은 것도 지금 그렇게 다 넣어야 돼서 아, 그 좋은 기능이었는데 왜 없어졌는지 좀 아쉽네요. 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글이 저기 서버에서 부담이 많이 돼갖고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점점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서버에서 렌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더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잠시만요. 헷갈려. 이렇게 여기 딱 맘새가 맞네.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렌더링이라는 게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 수정하거나 뭐 여러 개의 동영상을 붙이거나 그런 작업을 렌더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상당히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뭐야? 에이, 잘못했잖아. 에이, 보신 분은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아, 또 너무 튼튼해서 또 안 빠져. 아, 참. 야, 다 빠지면 어떻게 이게? 아, 참. 큰일이다. 자, 이 구조가 다 틀어져 버렸네요. 멍청 바보 같은 자고. 그러니까 자꾸 담비스님 바보라면서요. 저는 말이 나오지. 자, 보면서 복각을 합시다. 또 빼야 되는구나. 이런. 어디다 껴야 돼? 자, 이제 제대로가 됐나요? 자, 정신 차리시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뭐, 틀리면 빼고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가지 거, 가까이 거. 그런 재미죠, 뭐. 뭐, 레고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학교 뭐 시험 성적이 안 좋았다 떨어졌다 뭐 다시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예. 레고도 마찬가지로 뭐 잘못했다고 울면 조카가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어렸을 때는 막 진짜 안 되면은 막 울고 불고 지도 분을 못 이기니까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는 안 되고 막 울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안 되면 부시고 다시 만들죠 뭐. 예. 그런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거나 뭐 연애의 사랑을 잃고 뭐 슬퍼하시는 분들이나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조금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사람이 장점이죠. 안 잊혀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난 이제 끝이야. 다시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기회는 다시 옵니다. 자기 만드시면 되고요. 가끔 보시면 막 극단적인 선택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뭐 힘든 일 그렇게 생겼다고 하셔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하시면 됩니다. 저번 며칠 전도 아니구나. 어젠가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멋진 노래가 있죠. 개구리 소년.
빰빠밤 개구리 소년 빰빠밤 비가 오면 무지개 연못에 비 저 어저께도 틀렸는데 아 무지개 연못에 뭐가 뜬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여덟 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피리를 불어라 빰빠밤 빌릴리 개굴개굴 빌릴릴리 에브리바디 빌릴리 개굴개굴 빌릴릴리 무지개 연못에 무지개 뜬다 아, 무지개가 맞나요? 가사는 뭐 많이 틀리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미물인 개구리 왕눈이도 예, 여섯 번 뭐야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났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힘내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실 때 개구리 왕눈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예, 개구리도 열 번 찍어 안 넘어간다 없다 그런 말처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일어났는데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예,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잘해봅시다. 저도 예, 뭐 어떻게 했고 그동안 몇 년 동안 하긴 했지만 항상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제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당첨자분이 벌써 연락이 오셨네요. 이분 상당히 성질이 급하시네. 최한희님! 네, 다음부터는 저것도 좀 막아야겠어. 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재미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너무 이렇게 기쓰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너무 기를 쓰고 난 뭔가 담비쌈한테 뭔가 받아야겠어 라고 하시는 그 기분이 하시는 건 알긴 알겠는데 예, 너무 그렇게 좀 하시면 저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갈 겁니다. 예, 쭉 뒤쪽에 예, 움직이는데 이것도 있네. 예, 이것도 이렇게 있고 자 최현진님 보내드릴 게 이겁니다. 요거 하고 설명서만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미니 피규어 찾아가지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페이지 뭐 상당히 촘촘하게 쌓아갖고 올라가죠. 그런 방식이고요. 자 얼마나 멋있을지 두고 보자 너. 안 멋있기만 해봐라. 스피드 챔피언보다 더 멋있어야 돼. 자 좀 좁은 조금 크기는 큽니다. 크기도 크고요. 예. 스피드 챔피언 뭐 마음에 드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이 개인적으로 더 멋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더 멋있다. 문제 있는데 이거. 짠짜자잔 짠짠짜자잔짜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스피드 챔피언 안 사겠죠 사람들이. 뭐야 왜 이렇게 비싸기만 하고 3인원 제품이 더 좋아 생각이 들 텐데 3인원 제품은 또 만든 다음에 부셔야 되니까 요거는 메인은 아까 나온 그 비행 로봇이 메인이니까요 그걸로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이런 것도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지면 어떡하지 또 이거 분해하기 아까운데. 예, 3인원 제품을 이렇게 두 번째 것도 해보시고 만약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보셔도 아, 난 그래도 자동차가 최고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 자동차를 제일 이거 나중에 조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취향 따라 하시면 되는데 거기다 또 블록이 남아있으면 아깝잖아요. 예, 그래도 지금 한 30, 40개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예, 그런 거 아깝다는 점 감안해요. 자, 이쪽이 앞쪽이 좀 불안하게 껴. 자, 불안하면 어때요? 멋있기만 하면 되지. 자자자자자자자 아 오늘 조립할 게 많네.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그게 도착했습니다. 메가테릭스 예. 그 뭐야 터닝 메카드요. 큰 거 조카가도 찾기로 그래서 하나 사준다고 그러고 사긴 했는데 봐, 세컨짜리 두 개를 어디다 끼우라고 예, 여기다 끼워주시는데 오 상당히 촘촘히 박죠. 하나씩 박아가지고 예. 뭐 이렇게 촘촘히 박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그냥 그 큰 블록 하나로만 딱 해버려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레고의 뭐 특기죠 뭐. 예, 이렇게 만들어가는 재미.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어렵게 만들면 또 좀 정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조카 같은 경우도 만들다 보면 여기 맞나? 여기. 그러고 보니까 저기 없네. 자동차 제품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게 그 요 부분, 여기 동그랗게 하는 부분 요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 제품에는 그게 없죠. 그게 없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모양이 아쉬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메인은 이 제품이 아니고 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비행 로봇 비행 비행 로봇 비
비행 청소년 같은 비행 로봇? 그 양아치 로봇인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것도 블록 두 개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오, 진짜 무진장 촘촘히 박네. 자, 좋아요, 좋아. 자, 이제 뭐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한 20개 정도 남아 있네요. 자, 이 운전석, 얼굴 바지. 머리, 야. 정신 차려. 자, 이렇게 껴주시고, 유리가 두 개 있는데요. 유리가 여기 껴지는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유리가 다야? 그럼 어때? 자, 마무리 단계가 왔는데, 왠지 마무리가 좀 어설프게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자, 가봅시다. 그래도 레고인데, 마무리를 멋지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도 모두 잘못한 거 아니죠? 한 다음에 이거를, 요렇게. 자, 이거 뭐 앞부분을 꾸미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하신 다음에, 히어로 팩토리 볼블럭. 그거 이제 블럭 끼우시고, 여기 요렇게. 이거 뭐야? 독특하네요. 또 이렇게도 끼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 2인원, 3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비행 로봇에 쓰던 거 부품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죠, 뭐. 자, 여기 이렇게 끼워주시고, 요거 두 개 만드셨어. 여기 하나 끼워주시고.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이게 앞쪽에 들어가? 이걸로 갖다가, 아, 또 끼워! 좋아, 좋아. 아, 열심히 활용하세요. 자, 두 개, 세 개. 4개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되신 거를 이쪽으로 돌려주랍니다. 해가지고 이걸 앞에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박아주면 되는 거네요. 앞은 좀 아쉽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가봅시다. 내가 이걸 빼먹었구나. 여기 이걸 끼워줘야 되는구나. 어째, 그냥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블록을 분류를 했으니까 찾았지. 자,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이거를 박아서 조금 이쁘게 해주고요. 아, 요게 좀 걸린다. 그리고 이 블록에다가 요거에서 요거를 백밀러도 좀 아쉽긴 한데, 다른 제품들은 같은 색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좀 그나마 낫네요. 백밀러가 아닌가? 라이트인가?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껴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 자동차 바퀴 이따가 끼워서 빼자 끼워주시고, 이쪽에다가 한번 꽂아가지고 파이프 4개 1 2 3 4 바퀴를 끼워주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제품이고요. 자, 블로는 제가죠. 아이고 부품인데, 처음에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모양은 좀 덜 나오는 느낌이 나오네요. 미니 피규어가 앉을 수도 있는데도 없고요. 요거는 뭐 기아 그런 건가, 핸들 그런 것도 없고요. 자, 앞모습 이렇게 생겼는데 앞모습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지요. 그렇기도 하고, 역시 스피드 챔피언이 멋있긴 하구나. 비싼 게.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옆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스피드 챔피언이랑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에이, 크기만 좀 컸다. 되어 있고. 자, 옆모습 이렇게 보시면 좀 투박하죠? 문 열리는 거는 스피드 챔피언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고요. 뒤쪽의 모습이고, 기능은 요거 움직이는 것 정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쪽의 모습 보면 이렇게 돼서 2인용처럼 돼 있는데, 레고 블록 껴서 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요거 밑에 있는 거 빼버리면 될 것 같으니까, 그건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모습이고요. 좀 아쉽긴 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래도 한번, 자동차 전시장처럼 한번 돌아볼까요? 자, 이렇게 돌으시고, 이쁜 아가씨 없나? 이쁜 아가씨가 딱 서서 그 자동차 그런 행사 가면 대머리 아가씨 원더우먼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뭐 2만원대 중반인데, 뭐 아주 뭐 큰 기대를 걸 제품은 아니지만 뭐 이런 제품도 있다. 그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비행기보다는 이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긴 했는데, 뭐 개인 취향이겠죠. 뭐 자동차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은데 무슨 소리세요?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엔 요 자동차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스피드 챔피언이랑. 제가 나긴 나네요. 비싼 게 좋긴 해. 다
그렇죠. 뭐 비싼 게 좋은 거죠. 아무래도 싼 게 비지떡 일 확률이 높은데 참고해 보시고요. 저기 대형마트에서도 많이 판매하는데 세게 조립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맨 처음에 자동차를 먼저 조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행기, 그 다음에 불량 로봇, 비행 로봇을 조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멋진 자동차 사고, 멋진 여행 즐겁게 하듯이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고 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